안녕하십니까. 긍정적이게 여행하자 긍정고고 홍고고입니다. 저는 지금 아직 일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3박 4일 들어왔다가 한달 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일본 와서 말이 안 되게 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특별한 날입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북한하고 일본이 월드컵 예선 경기전이 있는 날입니다. 막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이상해. 느낌이 막. 북한하고 일본. 제가 진짜 뭐 이런 경기까지 보러 가게 될지 몰랐는데, 다른 거보다 와, 이 영상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댓글이 올라올까가 일단 가장 먼저 걱정이 되면서도. 아, 미나미구치가 JR. 아, 뭐라고 한 거지? 일본이 잘돼 있는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담요고 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같습니다. 이거 술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거 아, 술까지 또 땡겨주시. 네. 그리고 안약. 아, 네. 설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주. 전문가님이거든요.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처음. 유산균. 네.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오신 거 아니세요? 공진당. 아, 네. 면역력. 아, 이거는 무좀약이에요. 무좀약이요. 아, 발에. 집이 춥죠? 네, 집이 춥고. 바로 5안이요, 5안이었고. 야구. 아, 야구. 행우님 영상을 보면서 네. 굉장히 제가 그 일본에 힘들었을 때 굉장히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팬으로서 아, 정말 사심 없이. 남자들끼리 사심 생기면 큰일 납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자꾸 그 홍콩 강 실장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홍콩 강 실장님 연락 좀 주세요. 홍콩 도쿄에서 예선전 치르고 또 평양에서 바로 김일성 예. 거기 경기. 예. 15년 만에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 중지됐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응원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 가봅니다, 축구 경기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진짜 그걸 한번 리얼로 한번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 티켓을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오, 와, 진짜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조선 제일 학교? 조선 학교. 이게 사승들 많이 온다고? 이 망을 응원하러 옵니다. 일제시대 때 뭐 강제 징용을 끌려오거나 이렇게 뭐 자해든 타해든 이렇게 오신 분이 많은데 주로 이제 경상도 제주도 많이 오셨거든요. 네. 자기 전국을 돌아가려 했더니 남북이 이제 분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단되니까 교포들 중에서 국적이 조선 국적이라고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선적이라고 하던데. 예, 조선적. 저 처음 들어봤어요. 조선족이 아니라 조선적. 네, 조선적. 우리 해방전에 조선이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해방전에 국적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족을 원하지 이렇게 분단된 족을 싫다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 신념으로서 이제 아직까지 조선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적 문제가 뭐냐면은 무국적자입니다. 국적이 없어요. 그 여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 나가려 그러면은 엄청 복잡합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축구 선수 안여각 예. 그분도 조선적이라고 하는데 예.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건리셋이라고 있어요. 맞아, 옛날에 가수 예. 그분 레이디 예. 그분 사고 나서 예, 돌아갔는데 안창님이라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3세 4세라면 거의 이제 한국 쪽으로 많이 그 해방되고 나서 1세대들이 이제 다시 조금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민족 언어, 민족성 이런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선학교를 만든 겁니다. 누가 정부 세워준 게 아니고 교포들이 이제 71만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차별이 한 정부에서 굉장히 차별이 많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줘요. 학교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다른 뭐 외국인 학교들은 이제 거기에 무성화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학교를 졸업을 해도 대학을 가려면 또 검정고시를 또 따로 봐야 됩니다. 계속 정부 요구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예,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물으면 똑같아요. 우리 그 일반 우리 고등학교 학생처럼 K-POP 좋아하고 자기 뭐 BTS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집에 가서도 그냥 BTS 보고 K-POP 보고 한국 학교 가면 되지 않냐. 한국교 동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거기서 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아. 그 외교관 이런 주재원들 위한 학생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경기장 와우. 센다가야 여기는 앞에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옷을 편의점 앞에서 파네요. 이게 신기하네. 가격이 얼마씩 하지? 가격은 11,000엔. 한국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하네요. 여기 만 천 재질이.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일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야외 분위기는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우리나라 그 종합경기장 야구 잠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봤었을 때는 우에스키 어 여기 있어.
저쪽. 아, 저쪽으로 가야 돼? F, F. 예, 예. 쭉쭉. 어, 저쪽으로.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유리돼 있구나. 네, F로. 오케이, 오케이. 와. 야구가. 거의 합니다. 와. 가격이 대충 보면은 뭐 만 원 넘어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소여가지고 한 만 오천 원 정도 하는데. 역시. 음식 줄은 어디가나. 어, 이제 슬슬 이제 울트라 네폰이 보이는구만. 어. 지금 이쪽이 구역이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따로 세션을 나눠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일단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거 북한 이기면은 또 뭐 나와서도 해꾸자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예전에 저쪽 유럽 축구 볼 때는 난리도 난리도. 뭐야, 동포응원단 의석이 따로 있네? 호호호. 야, 기타 지바, 지바. 안내석이 따로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와. 어, 화이팅! 네, 여기는 응원 구호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냥. 다른 응원이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필승 조선. 응원은 또 이제 필승 조선 한국말로 하는데 대화는 또 일본말로 하니까 느낌 묘해. 그냥 진짜 묘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여기 느낌이. 아, 느낌 미치네요. 여기 지금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남녀들도 불문하고 거의 싹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네, 저기 형수님은 일본 분이시잖아요. 오늘 여기 온다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안 와봐. 어딘지도 몰라. 형수님은 뭐 좋아하세요? 뭔 좋아? 사이타마학교 중급부 3학년 야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보 모두 힘을 합쳐서 응원하자는 마음이 강해서 애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좋아하는 축구 선수? 네,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문인주 선수. 같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아, 한국 선수? 한국구, 한국구. 성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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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흠민은 자신의 미래 모습. 아, 이강인은? 이강인은 한춘민. 안녕하십니까. 동호 이름 뭡니까? 고맙습니다. 한춘민입니다. 어, 나랑 같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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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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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에요? 13. 오,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문인주 선수. 오케이. 문인주 선수가 여기 되게 인기가 많나 보네요. 문인주 선수. 저는 한국에서 여기 소개하러 온 한국 유튜버예요. 여행 유튜버.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이타마. 준마? 준마. 예? 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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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마. 준마. 준마가 어디야? 준마. 준마가 어디? 준마 저기 준마 초등학교 있어요. 여기에서 혹시 BTS 유명해요?
아, BTS 유명해? 아, 진짜? BTS 좋아합니다. 아, BTS 좋아해요? 오. 학교에서는 이제 공부할 때 조선어로 이야기를 해요. 다 우리만 할 줄 알아요? 잘해요. 아, 그렇구나. 학교에는 학생들 몇 명이나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초1부터 중3. 아, 초1부터 중3? 아, 그럼 총 몇 명 있어요, 학교에? 34명. 34명? 전교생이 34명? 아, 그래요? 나중에 놀러 갈게요. 오! 갈 수 있나요? 아, 근데. 네. 졸업해버렸어. 아, 졸업했어요? 네. 도쿄 초고 간 거는. 아, 이제 네. 도쿄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아, 진짜? 4월부터? 아카바네. 그러면 혹시 거기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나중에 해주세요. 거기 어디예요, 근데? 거기 도쿄에 있어요. 이름. 아, 유튜브 이름 홍고고. 홍고고라고. 홍고고. 홍고고. 괜찮아. 나이 좀 나오지 않았다. 어디야? 홍고고? 아, 공고 아니에요. 공고가 아니에요. 공고가 아니고 이게 홍고고 아니에요. 네? 유명. 아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여기 있다. 네. 맞아요. 그거요. 여기. 악수. 아니. 뭐 그지 그렇게 꼭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네. 저분 또 악수.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너무 고마워요. 맞아. 손흥민 아는데 이 친구도. 손흥민 소개 좀 해주면 안 돼? 손흥민 모른다 그래가지고. 손흥민은 한국의 오타니 쇼헤이. 오케이. 오늘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 많이 있겠네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웬만하면 이렇게 다 동포들끼리는 다 알겠네요. 친구들 그쵸? 여기도 확실히 그 사회가 분명히 좁을 테니까 다리 건너면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쪽. 근데 저기 갈 수 있어요? 저기 갈 수 있어? 야, 갈 수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저 혼자 그냥 그 눈 떨어진 느낌. 그 와,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상해 느낌이. 막 머리가 혼동스러워. 응원은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저 또 정치하고 좀 다르니까 모르겠네. 막 근데 이게 너무 빨개. 이거 봐. 응원하는 그런 느낌? 응원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긴 하다. 힘내라 조선 요즘 사람들이 안 가요 집에. 사람도 안 가고 끝까지 계속 남아서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원래 먼저 조금씩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다 쓰레기 다 가지고. 아예 쓰레기 다 챙기고 아예 하나도 안 빠져나가시네요. 아쉽네. 아쉬워. 아쉬워. 저는 남조선 사람이. 남조선. 네. 어땠어요? 오늘 와봤어. 아, 너무 좋았어. 네, 너무 좋았어. 동포들의 응원이 참 뜨거워서. 맞아. 힘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연변에도 있어봤고, 각 나라에 살고 있는 뭐 북한 분들도 만나뵙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또 이제 그 탈북민 친구들도 이제 같이 있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 발음이 억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이 묘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뭐 참, 예. 네. 뭐 이 느낌을 자기가 직접 와서 느끼지 않고서는, 예. 네.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모하네요. 근데 확실한 건 느껴지는 거는 외모가, 여기 분들 보시면은 외모 생김새가 확실히 달라요. 일본 분들하고. 근데 그 와중에 노래는 BTS. 와, BTS 노래가 나와버리네. 전국 노래가 나와버리네. 멋있어. 사실.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사진 찍고 나를 사진 찍는다고요? 사진 나중에 사진 찍어도 돼요? 아니 돼요 나 저 유튜버예요 유튜버예요? 네, 남조선 유튜버 어. 네, 오늘 응원하러 왔어요 네 어머니도 네.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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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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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축구 잘해라! 다 지역적으로 계신데 다 북쪽은 한국 북쪽 가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북한대는 생각하는데 북한대는 아니고 여기 그 우리 민족학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응원 1세대들은 한국에 오셨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고 마음에 보여서 이제 그 북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응원을 많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 북한 사람이었는데 북한 사람은 아니고 다 대부분 출신 한국 국적이 많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와 근데 쓰레기 진짜 하나도 없네. 와. 이건 이건 인정이다. 내가 북한 국기를 제 눈앞에서 저렇게 크게 보기에는 또 처음이네. 와, 유명한 사람인가? 일단 나도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촬영 한번. 남조선에서 왔는데, 네네. 여기 오늘 소개하려고 왔어.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아니. 하나, 둘, 셋. 감사. 축구선수. 아니요,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되게 반겨주시고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일단 언어가 일단 통하니까 솔직히 긴장 조금 하긴 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근데 그 느낌하고 다르게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오 이 친구 유명한 친구가 보네 나 친구 전화했네 파이팅 동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예 파이팅 성문점에서 만났어요. 성일 최고. 남조선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제주도에 가본 적 있습니다. 제주도. 네. 어떠셨나요? 제주도. 제주도는 네, 막걸리가 맛이 있습니다. 막걸리가 맛이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고. 예, 안 가봤어요. 만약 간다고 하면 어디를 가보고 싶나요? 고향 가보고 싶어요. 고향으로? 어디 쪽으로? 경상남도. 경상 아 고향 경상남도예요? 네. 아 진짜로? 나도 경상남도입니다. 아 경상남도예요. 이렇게 조용 끝나고 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마찰이 생길 일도 없고. 되게 조용히 이렇게 다 집에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시작해.